제가 2015년도 9월 달에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에 1회를 출연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하게 된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목이 예뻐서였어요. 어쩌다 어른.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면 지금 어른이 누군지에 대한 걸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 장의 사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한 부부가 막 결혼을 했는데 왼쪽에 계신 분과 오른쪽에 계신 분과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왼쪽에 계신 이 두 분은 그 당시에 몇 세 때 결혼을 하셨을까요?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0대 이상은 30대 중반 느낌은 나는데요? 약간 금혼식 느낌. 사진 속 두 분의 당시 나이가 25살 동갑이셨대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결혼을 최근에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30대 초반이시라고 합니다. 30대 초반? 더 많아.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렇게 성숙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한국이 25살 정도면 이분들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젊은 모습을 가지게 사이가 변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분들이 예전에 한국에 아주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었고요. 평균적인 분들.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의 한국의 평균적인 분들이죠. 두 가지를 저희는 주목하는데요. 첫 번째가 결혼을 하는 나이가 하신다면 예전보다 나이가 들긴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그런 시기가 예전보다 늦춰졌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나이 때의 분들보다 예전 기준으로 한다면 더 젊어 보인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연에 썼던 자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970년대의 한 분의 생신이었어요. 사모관대 쓰시고 그다음에 흑백 사진 속에서 앉아 계신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1970년대였으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근데 가운데 앉아 계신 남자분이 정말 나이가 들어 보이셨거든요. 근데 환갑이셨어요. 네, 여러분 주위에 환갑되신 분들 꽤 있으시죠? 오늘 오신 선임들 중에서도 계실 거예요. 예전의 느낌에 정말 나이 든 분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찍어서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큰 전체의 어떤 가족의 모습이 나와요. 예전에 지역에 가가지고 환갑잔치 그러면 일단 마당에 멍석 깔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양 치고 그다음에 병풍을 갖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식구가 수십 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가친척도 다 근방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환갑잔치는 엄청 오셔가지고 절하는 것만 꽤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만약에 올해로 환갑이다 그러면 62년생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결혼을 하셨다면 80년대 중반일 텐데 한국이 80년대 중반에 출생률이 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태어나셨던 분들은 한 분이나 두 분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지금 장소원들이 장성하셔도 그분들과 함께 사진 찍었을 때 몇 분 나올 것 같냐. 결혼을 안 하실 확률이 높고요. 하셨어도 현재 한국의 출생률은 0.8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이 보면 한 4분 정도? 아이까지 합치자 5분 정도? 아니죠. 최근은 환갑은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완전히. 환갑 잔치를 안 하잖아요. 맞아, 그냥 밥이나 먹지.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게. 근데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책을 읽거나 주변에 보다가 환갑이란 말 들으면 꼭 인생을 정리할 것 같고 맞아. 엄청 산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거하고 인지하는 것 사이는 항상 차이가 있어요.